언니 건강 조심해야겠다라는 소리가 먼저 나와. 왜 나는 언니가 얼굴 지금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오셨고 한데 희한하게 내 눈엔 언니가 얼굴이 검게 보여. 피가 하나도 안돈 사람처럼 검게 보이고 집안에 아프신 분이 있는 건지 상문이 자꾸 들어오는데 우리 언니가 얼굴이 까맣게 보인다 자꾸. 제가 최근에 암 유방암 사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한부 두달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아, 갑자기 나 마음이 좀 이상하네. 그러면은 항암이나 이런 거는 그냥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병원에서는 치료를 계속 하자고 하는데 제가 사실 두 달밖에 안 남았고 해서 저는 지금 그냥 다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혼자서 가만히 있다 조용히 가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가 혼자가 아니게 보이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왔어요. 어린 자손 있지 않아요? 네, 제가 애가 한명 있는데 제가 이제 죽고 나면은 얘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언니 뭐 아프신 분한테 이런 말 하기는 그런데 아이 아빠 말고 나는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아이 아빠랑 이혼하고 제가 이거 병원 가기 전에 한두달 전쯤에 남자를 한번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은 제가 죽더라도 자기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헤어지고 싶거든요. 저는 그냥 조용히 가고 싶고 사실 믿음도 잘안 가고. 근데 이제 애가 있다 보니까 또전 남편이 연락이 와서 자기가 또 장례 다 해줄 테니까 자기랑 합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애만 좀 보내려고 했더니 그거는 안 된다고. 너랑 같이 와야지만 자기가 받아주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적에는 전남편 분이 나는 좀 한량기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보이고 바람기도 굉장히 많고 거기도 가정 꾸리지 않았어? 맞아요. 그래서 이혼했던 이유가 바람 펴가지고 이혼했거든요. 제가 그것 때문에 속을 엄청 많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정이 또 있고 그런 근데 언니한테 오래? 상태예요. 왜냐면 애는 또 자기 친애인데 제가 두달 남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애만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뭐 같이 오라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게 아니고요. 언니 재산 보고 그러는 거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언니가 지금 어쨌든 애기랑 둘이 살잖아? 그러면은 언니가 이렇게 해서 안 좋게 해서 돌아가시면 애기한테 가잖아, 재산이. 근데 애기만 남편한테 보내면 어쨌든 그 재산도 애기한테 가거든. 자기랑 뭔가 이렇게 서류적으로 다시 뭔가 있어야지만 자기 쪽으로 먼저 우선순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언니 딴에는 이 남편도 못 믿겠고, 여기 얼마 만나지 않은 남자도 못 믿겠는 거잖아. 언니는 이 남자가 언니한테 진심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니까 저한테 막 해주는 거 보면 진심 같은데 제가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걱정이 조금 돼요. 근데 내가 언니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네. 희한하게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아저씨만 믿어라 라고 얘기가 나와. 왜 그러냐면 유부남이잖아.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너한테 100% 가지는 못하지만 너가 얼마 안 남은 죽을 날 전까지 너한테 내가 다 주지 못하는 사랑을 더 많이 주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 평상시에도 너무 늦게 만나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진짜 다 책임져서 장례까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남자한테 가지 말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몸도 안 좋고 그냥 헤어지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다 내려놓고 혼자 그냥 조용히 있다 가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언니 나는
나는 생각이 언니랑 좀 달라. 당연히 전 남편한테는 가지 않는 게 언니가 더 오래 살 길이고요. 이 남자를 좀 믿어줘라라고 하는 게 사실상 그래. 유부남이니까 언니랑 언니가 안 아프더라도 합칠 순 없고 이게 정말 이 남자한테는 불륜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저그 처한테는 진짜 죄 짓는 거지만 언니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도 언니가 이 사람으로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지만 이 사람 때문에 언니가 나머지 여생을 좋은 기억으로 갈수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 믿어라라고 하는 게 절대 언니의 뭐 재산이라든가 뭐 다른 목적으로 뭐 혹은 성적으로 그런 거를 진짜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언니 한 여자 인생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딱하고 지켜주고 싶고 너무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 나 이런 가슴 아픈 사람 또 솔직히 처음 봐. 본인도 본인 언니를 늦게 만났기 때문에 또 자기가 언니한테 올수 없는 시간에 언니를 만나서 미안한 마음도 굉장히 크지만 언니가 아픈 거에 대한 괴로움이 더 컸던 걸로 난 보이거든요. 그래서 왜다 놓고 내려놓고 진짜 무슨 죽은 사람처럼 지낼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시한부로 판정을 받으셨으면 나머지 시간은 행복하게 지내고 가시는 게난 맞다고 생각해. 이 순간만큼은 난 솔직히 언니한테 이기적인 생각으로 언니 사세요라고 생각을 말을 하고 싶어. 진짜.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나라도 내가 그 상황이 놓여지면 나만 볼것 같아. 그리고 아기는 사주를 보아하면 아직 어리고 하지만 언니가 없었을 때에 대한 애가 불행하게 살 건지 안 좋게 살 건지에 대한 언니도 근심 걱정이 많을 거 아니야. 너무 걱정돼요. 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게 아이가 될거 아니야, 절대로. 얘 자기가 혼자 개척해 나가서 잘살 거고 아이 혼자 엄마가 너무 오랜 세월 가슴앓이 하고 산 세월을 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좀 어른스러워. 생각 자체가. 행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언니 없을 때도 이 아이는 절대 나쁜 길로 빠지거나 나쁘게 될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남편은 그냥 꺼져. 엿 먹어. 네 알아서 살땐 언제고 절대 합치지 마세요. 애기 생각해서라도 절대 합치면 안 돼. 언니 돈다 가져가잖아? 애기 안 돌봐. 차라리 그거 그냥 애한테 넘겨지는 게 나아. 이 아이한테는. 그게 이 아이가 살 길이고 아저씨가 하자는 대로 언니 움직이자. 그러면은 뭐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기가 걸려가지고 내가 죽을 날 앞두고 내가 미친년 되고 나쁜년 되지 않을까라는 근심도 있잖아.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걸릴 일 없대. 걸릴 일 없어. 관제 없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말 믿고 그냥 즐기다 가자. 그러면 좀 이기적으로 좀살 때도 이 진짜 내가 정말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나 언니 입장에서 하나만 보자면 그냥 마지막 기억에 아저씨한테 사랑받는 여자로 남을 수 있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 진짜 가슴 아픈 말이지만 내가 언니한테 뭐라고 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언니 제발 그냥 끝만 놓지 마. 알으셨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